이거는 어떤 육수인 거예요? 저희는 다시마 육수만 사용합니다. 다시마 육수? 네. 오. 다시마랑 무랑 궁합이 또 잘 맞아요. 아, 그래요? 네. 그 다시마의 비칼륨이나, 네네. 그 다음에 식이섬유도 풍부하고, 그 다음에 또 무에 비타민C나, 네네. 항산화 작용이 되게 크거든요. 영양도 같이 잡아주는 거죠. 이야, 이렇게까지 연구를 하실 줄 생각도 못 했습니다. 연구를 많이 하신 결과인 거예요. 그렇죠. 이것저것 많이 첨가해봐야 텁텁하고 막 뒷맛도 안 좋으니까 깔끔하게 그냥. 최고죠. 예.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재료를 하나씩 넣으면 되는 건가요? 네. 먼저 무부터. 아, 무죠. 예. 예, 오늘의 주인공. 저희는 이렇게 무가 두꺼운 거랑 얇은 거랑 같이 쓰거든요. 근데 무는 왜 두께가 달라요? 맛도 빨리 우러나고, 네. 소스도 빨리 배서 맛있는데, 네. 으스러질 수도 있다 보니까, 네. 두 가지 더 다 잡으려고 제가 붉은 무도 어느 정도 섞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무 닭볶음탕의 주인공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무를 또 아무거나 쓰진 않으실 것 같은데. 그렇죠. 무는 가을무가 제철이라 그렇죠. 더 달달하고 맛이 좋죠. 네. 그렇죠. 근데 여름무는 상대적으로 좀 더위에 취약하기 때문에 단맛이 좀 떨어지고 쓴맛이 좀 올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겨울에는 제주도 무를 사용하고 여름에는 강원도 고랭지무. 그 외에는 선선하니까. 그 외에도 전국 각지의 신선한 무만을 납품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그 무를 먼저 밑에 깔아주셔야 냄비가 타지 않습니다. 약간 매트리스처럼. 네. 저는 이런 섬세한 이런 디테일한 조리법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네, 다음으로는 양파도 넣고. 네. 감자랑. 당근. 예, 당근 들어가고요. 다음에 파. 네, 한 주먹 정도. 그리고 다 국내산 재료만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진마늘도 국내산으로. 네. 잡내를 잡아주는 간생강이 또 들어. 간생강. 예. 가장 중요한 또 비법 소스가. 오늘 하이라이트 중 하나. 네, 양념장. 비법 소스를 아끼지 않고 넣어줘야 돼. 두 번 넣어줘. 두 번 들어가요? 네. 그렇게 해서 불만 켜주시면. 미리 준비한 닭을 넣어주고. 네, 이제 네, 마지막으로 닭 투입. 이렇게 해서 11분만 끓이면 초벌이 완성됩니다. 초벌이 완성된다고요? 네네. 뭐 다른 게 또 있나요? 네, 저희는 이 초벌로 처음에 만들어 놓고, 예. 초벌이 완성된 거를 손님에게 나가는 냄비에 담아서. 저렇게 부어주는구나. 김치찌개도 전날 끓인 게. 그렇죠. 다음날 먹었고. 네. 3시간 정도 뜸을 들입니다. 뜸 들여야 돼요? 네. 방금 3시간이라고 하셨어요? 네, 3시간 이상은 뜸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문이 들어온, 제가 이해를 못했나? 3시간을 뜸을 들인다고요? 네, 미리 만들어 놓은 거를. 네. 그래서 닭볶음탕이 빨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나온 거구나. 네, 주문하시면 한 4, 5분이면 나가죠. 저는 또 주문이 들어오고 나서 이거를 뭐 3시간 뜸 들인다고 하니까 이게 지금 무슨. 손님이 다 나간 거. 그러니까요.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뜸 들이는 이유가 있어요? 네, 천천히 식히면서 닭이나 무에도 이 맛이 더 잘 스며들고요. 네. 육질도 부드러워지고. 제가 봤을 때는 사장님이 이 사업적인 면도 굉장히 뛰어나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회전율이 또 빨라야지. 네. 또 좋잖아요. 또 고객님들이 또 오래 기다리시는 거 정말 싫어하셔가지고. 그렇죠. 저렇게 다 하나하나씩 만들어서. 저게 손이 많이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소주랑 후춧가루만 더 추가해서 나갈게요. 올려서 이제 뭐 추가로 사리 주문하시거나 그런 거 추가해서 그 손님한테 빨리 나가. 저건 정성이다. 닭볶음탕 어디까지 무봤니? 무 닭볶음탕 지금 끓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이는 게 이제 단계별을 추천하기 위해서 놓여진 거죠? 네네. 몇 개의 단계? 예. 어떤 게 좋을까요?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정민 씨가 뭐 원하는 정도 뭐 저희는 다 소화가 되잖아요. 아 그럼 뭐. 저희는 뭐 역시 또 정민 씨 배려하네요. 저는 일단 중간 맛 정도? 얼큰한 맛. 네, 얼큰한 맛. 2단계. 2단계. 네, 얼큰한 네. 맛. 네. 그러면은 얼큰한 맛이 10하면 정도 되는데. 네. 약하긴 하네. 네. 이거 지금 미리 좀 끓고 있는데. 아, 예. 그래도, 대파. 네, 대파도 데코로 먼저 감칠맛도 좀. 대짜 기준으로 한 6분 정도만 더 끓이면 완성됩니다. 아니 그 15년을 투자를 하셔서 만든 완성품이라고 하셨는데 예. 그럼 15년간 이 연구만 하시고 대박집이 15년 후에 만들어진 거예요? 아니면 대박집의 문을 열고 아. 이 완성하기까지 15년이 걸린 거예요? 아 아닙니다. 저희 그동안 출연하신 대박집 사장님들의 공통점이 뭐였을까요? 아 사업이 실패죠. 실패. 그렇죠. 네네. 예. 오늘 드디어 그 말로만 듣던 아. 그분이십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요? 네. 사장님 그동안 쪽박을 많이 찌셨다고요? 아, 네. 아, 네. 제가 자영업을 시작한 지 15년 정도 됐는데요. 네네. 고깃집 하다 망하고, 네. 이자카야 하다가 망하고, 아이고. 그다음에 포차 하다 망하고, 다양한 요식업을 했었는데 네. 모두 망하다가, 네. 네. 아이고. 마지막으로 우닭볶음탕을 한 지는 6년 차 됐습니다. 아, 그럼 그동안 실패했던 그 사업들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 제가 요식업을 전에 할 때는 요리를 잘 못했어요. 네. 아 그럼 요리 경험도 없이 거기 뛰어들은 거예요? 네. 그래서 주방장이나 직원들한테 의지해서 아 사람을 채용해서 아, 그랬구나. 장사를 하다 보니까 자꾸 끌려가더라고요. 맞아요. 자기가 못하면 힘들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네. 칼질도 배우고 오. 그다음에 모르는 거는 직원들한테 물어가면서 요리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아, 시작했구나 이제. 연구하면서 그 버린 닭만 해도 한 수백 마리 정도 되고. 아. 뭐 물론 뱃속으로 버렸겠죠. 네, 바빠서 많이. 네, 그러니까. 그리고 처음에는 비주얼만 생각해가지고 그 무를 좀 두껍게도 해보고, 아, 비주얼. 네, 그리고 또 국물을 아예 자작하게도 해보고 늘려도 보고, 아예 맵게만도 만들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달게도 하고 하루 12시간씩 네. 네, 일하면서 네, 좀 더 연구하고 개발한 끝에 1년 만에 우닭볶음탕 완성하게 됐습니다. 일단 국물부터 한번 드셔보세요. 야. 와, 어우, 와, 무 맛있다. 맛 괜찮으세요? 맛있어. 오, 맛있어. 아, 야, 무 대박인데. 야, 뭐야 이렇게 맛있어? 하나도 맵지 않은 단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국물이 빨개서 자극적일 줄 알았는데 오히려 네. 덜 자극적이고 밸런스가 네. 너무 잘 맞아요. 약간 달달한 그 느낌이 딱 맞아, 딱 맞아. 느끼하지 않고 깔끔한 맛이 나네요. 닭고기는 얼마나 맛있을까? 아니 근데 진짜. 와, 야 닭고기 쫀득쫀득 부드러워. 내가 보여줄게요. 이게 입에 들어가면 네.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 예. 네, 아주 열심히 하십니다. 박수 쳐야 됩니다. 아, 완벽하십니다. 아, 제가 오늘 많이 배우고 갑니다. 기분 풀리는 맛이에요. 아, 우리 이연복 셰프님 진짜 맛있나 봐요. 이렇게 진짜 진심으로 열정을 가지고 드시기 참 드문데 이거는 대한민국 사람들 무조건 좋아하는 맛이야, 이 맛은. 오, 이거는 이제 생각나겠는데, 계속. 대박의 맛, 무닭볶음탕. 비법은요? 무는 제각각 두께가 다르게 썰어 다양한 식감이 나게 한다. 네! 네.